자, 그래요.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은 으들덕, 등등, 벌릴라, 두량, 고을려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으들덕 보겠습니다. 그래, 사이버수원 김종혁 선생님 그게 급수광이 들으니까 자, 요것은 요게 사거리인데 이게 이제 단일행인데 그래, 요게 들어가도 길을 나타내고 요 반쪽만 들어가도 길. 그래서 원래 아주 옛날의 글자는 길을 나타내고 거기에 이제 조개 같은 길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 조개 같은 길이 있고 거기에 손이 있어서 그래서 아하 길 가다가 또는 길에서 뭐 조개 같은 것을 손으로 이제 집는다, 줍는다 뭐 그래서 이제 길 가면서 무엇을 얻었다 해서 그래서 으들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으들덕. 자, 으들덕 들어가는 낱말 뭘까요? 그래, 얻었다 그러면 잃었다 하면 되겠어. 반대 말은 잃었다. 그래서 득실, 얻은 것과 잃은 것, 득실. 그래, 득실 또는 뭐 경기에서 뭐 점수 얻으면 그래 득점 하겠습니다. 그래 득점 점점에서 득점 또는 이제 뭐 도를 얻었다 득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또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래 얻은 것 벌어들이는 거 소득 그래 요거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얻은 것 벌어들인 것 소득 자, 그러면 또 으들덕 들어가는 한자가 뭘까요? 그래, 사자성으로서 자읍자득이 있다 했겠습니다. 스스로 자, 그래, 자기가 행했는 것, 지었는 것은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해서 그래, 자읍자득, 그래, 이런 것도 있다 합니다. 자읍자득, 자, 그러면은 그래, 으들덕, 그래, 뭐 습득하다 등등, 으들덕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등, 그 우리가 뭐 등잔불이다, 등불이다 할때그 등등을 보겠습니다. 우선 불화자가 있고 뒤에는 이제 오를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오를등에 의해서 소리가 등으로 나고 불화에 의해서 뜻이 그래 불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뭐 등잔이라든지 아니면 등잔에서 타오르는 등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등잔 등이라든지 뭐 등불등 해도 되고 이제 요즘은 또 대표 훈음으로 등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 등등 자 그래 등잔불이다 또는 등불이다 들어가는 한자가 뭘까 한자어가 뭘까요? 그래 등대 그래 바다에서 뭐 등대를 밝히다 할때 등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대대자 써가지고 등대다 그래 대대자 쓸 때, 뭐, 청와대, 이런 식으로 대대자 쓸 때, 외울 때는, 아, 요, 길알길, 아, 좋은데, 또는 좋은, 뭐, 그래, 그런, 게 있도록 하는 그런 집이구나, 집실자구나. 이렇게, 이제, 물론 집실자는 여기 있지만, 뭐, 요거 없다고 보고,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 등대도 들어가고, 또는 가로등, 그래, 거리가 써가지고, 가로등, 뭐, 가로수, 가로등 할 때, 등등, 그래, 이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래,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소등하다. 그래, 소등하시, 무슨 훈련할 때, 민방위 훈련할 때, 소등하시오 할 때, 소등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라질 소이지만, 끄다, 끄지다, 이런 뜻이 또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불을 끄는 게 바로 소등 되겠습니다. 소등. 그래. 자.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사자성으로는, 그래, 뭐라, 등화가칭, 그래, 등잔불을, 그래, 뭐, 가는 것을, 뭐, 할만하다, 그래, 가까이 할만하다, 친할 친 해서, 자, 등화가칭,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할 때, 이거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화가칭,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그릴기에 좋다는 말. 그래서 등화가칭. 등이 나오면 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등하불명. 그래. 등잔 밑이 밝지 못하다. 이것을 그래. 등하불명. 그래. 등잔불이 어둡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등잔, 등, 등불등 또는 등등은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한자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벌릴라 되겠습니다. 그물을 이렇게 쭉 펼치는 거 벌릴라. 자, 그물의 형태가 있고 또 실사도 있고 세출자도 있겠습니다. 그래, 요 위에 거는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요것이 이제 그물망의 형태인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약간 형태가 이렇게 변화된 형태가 있고
이제 밑에는 또뭐 실거물 같은 것도 새가 있어서 원래는 이것은 새를 잡는 그래 새거물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새거물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새거물을 탁 펼쳐 놓으면 그래 늘어놓 놓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벌릴라도 됐답니다. 그래 벌릴라 앞에 나오면은 나로 되고 자 그러면 벌릴라가 들어가는 한자는 뭘까요? 그래 나열하다 그래 어떤 것을 쭉 벌려 놓을 때 나열하다. 벌릴라, 벌일열, 그래. 벌일열인데, 뭐, 그래. 요소는, 자, 요, 약간 형, 여기 한 구구에서 이렇게 해서 나열하다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기 잡는 그물과 새 잡는 그물, 그걸 망나하다 되겠습니다. 망나, 그래. 이건 이제 그물망자인데, 그물망나, 요것은 이제, 그래. 고기 잡는 그물과 새 잡는 그물인데, 이거 사진을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망나하다 이거 쭉 쓰겠습니다. 아, 물고기 잡는 그물과 새 잡는 그물이란 뜻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 늘려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포함시킴을 이르는 말. 그래 망나했다 할때 쓰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이름에도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삼국시대 보면은 신라, 신라에 요 들어가겠습니다. 신라, 신라 할때 이렇게 망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게 될까요? 신라 또 뭐, 아 그래, 아 그래서 또 생각나 삼라만상 할때 그도 다네요. 삼라 그래. 요것이 이제 그래 숲을 삼 요즘은 숲을 삼으로 나오고 옛날에는 나무 빽빽할 삼. 그래서 나무가 숲 속에 아주 빽빽하게 많이 늘려져 있는 것을 이제 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상 그리고 일만만한 온갖 그리고 모든 이런 뜻이니까 온갖 그리고 모양들 형태들 그리고 코끼리상은 모양상에는 또 쓰이니까 삼라만상에도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라만상 그래 숲의 나무처럼 많이 늘어서 있는 그래서 이제 우주 사이에 벌려 있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 이것이 이제 삼라만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이제 두량 되겠습니다. 두량. 자, 그리고 우리가 두칼한 것은 이제 두이도 배웠습니다. 두이, 두제도 배웠습니다. 두제. 이때 읽을 때 전부 다 둘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냥 두위로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두제, 이것도 두량으로 이렇게 둘량이 아니고 그냥 두량으로 읽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두 사람, 두개 이렇게도 쓸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두량은 그래 수레를 끄는데 말이 이제 두 말이나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멍에를 낀 모습과 앞의 수레 모습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량이 됐답니다. 그래, 두 개, 물론 앞에 나오면 양으로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데, 자, 두량, 자, 들어가는 한자는 뭘까요? 그래,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읍시다 할 때, 그래, 겨측자 써가지고 양측 또는 동전의 양면이다 할 때, 양면, 이런 식으로 양측, 양면, 여기 쓰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조선시대에도 보면 양반이다 그래 양반에도 쓰면 되겠습니다. 나눌반 해가지고 임금님이 계시고 이제 여기에 그래 문과 시험 합격했던 벼슬을 했는 사람 무과 시험 했던 벼슬을 했는 사람 그럼 문반 무반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양반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두량자 들어가는 한자가 뭘까요? 아, 그 양립하다 뭐 양립하다 이런 식으로 뭐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도 쓰이고 자, 또 사자성어에 보면은 그래 일거양득이다 그래 한번 어떻게 해가 쓰였냐 양두 개를 얻을 때그 일거양득이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일거양득 그래 한일 그래 들거 그다음에 두량 얻을 더 어들덕 나까지 했네요. 그리고 어들덕 일거 양덕 뭐또 일도 양당 그래 칼칼타한 칼에 뭘까 양그두 조각 낼때 일도 양단 양단
또 이제 양자택일도 있네.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택하시오. 그래, 양자택일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우리 일에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럴 때도 양자택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고을리어입니다. 그래, 고을리어. 자, 이런 것이 있고 이제 밑에는 사슴록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이거 사슴이 있는데 요 위에 이제 사슴은 뿔이 이제 아주 소중한데 그 뿔에 이제 여러 가지 장식을 한 모습이라 한답니다. 뿔을 더 화려하게 꾸몄다 해서 그래서 이게 고을려가 됐다 합니다. 그래, 고을려. 그래, 사슴의 뿔. 그 뿔을 더욱더 화려하게 곱게 장식하고 치장했는 거 고을려. 자, 그러면은 고을려가 들어가는 한자는 뭘까요? 그래, 화려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빛날 화 써가지고, 그래, 화려하다, 화려하다, 뭐, 화려강산, 이런 식으로, 또는 수려하다, 그래, 빼어날 수 없어서, 그래, 수려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화려하다, 수려하다. 자, 또 고을리어가 들어가는 한자가 뭘까요? 그래, 나라 이름에도 들어가는군요. 그래, 어느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래, 고구려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래, 고구려는 한자로 이렇게 쓰기는 높을고 긁기구 그래 고을려서 고구려 물론 고려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사여구 그래, 어떤 사람이 말을 할때 이제 미사여구를 구사다 할때 그래 아름다운 미 예, 그다음에 말씀사 이 말씀사는 우리가 뭐 사전 갈때그 말씀사가 되어 미사여구 글귀구 해서 미사여구를 구사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사여구 아름답게 꾸미 말과 글귀.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좀 관계 없지만 사자소학이나 소학 같은 거 배우면은 물뿌리를 쇠가 나온다 합니다. 그래 학동들이 또는 아동들이 이제 뭐랄까 어떤 크기를 초기 예제를 배울 때 마당 같은 거쓸때물 뿌리고 그다음 비질하고 슬소 그다음에 응할 응 그래 김철수야 철수야 이래 하면은 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응할 응 그다음에 이제 대는 대할 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뭐 여러 가지로 뭐 그래 오늘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오늘 하늘천 따지 뭐 금을현 누르는 항뭐 천지현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게요 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쇠소응대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그럼 물뿌리를 쇠해서 쇠소응대. 자 그러면은 좀 이상했지만 자 오늘 했는 거또 이제 두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들떡부터 시작. 어들떡 어들떡 등등 등등 벌릴라 벌릴라 두량 두량 고을려 고을려 그래 참 고생했습니다.